지난 4월 김해의 한 창고에서 적발된 의료 폐기물입니다. 김해와 통영에서 불법 보관된 양만 412톤, 대구와 경북을 더하면 모두 1,400여 톤에 이릅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산하환경청을 통해 이를 모두 소각했습니다. 시설이 부족한 비상시 의료 폐기물 예외 처리할 수 있게 한 매뉴얼이 근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경남 지역 의료 폐기물이 전용 소각장이 아닌 창원의 한 산업 폐기물 소각장에서 태워졌다는 소식은 논란이 됐습니다. 인근 지역민은 민원을, 공장들은 낙동강청과 창원시를 찾아 소각장 이전 요구에 이르렀습니다. 밤만 되면 악취가 그렇게 심하대요. 너무 심하니까 막 이렇게 구토를 하고 이런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알죠. 그 옆에 그 산업 폐기물을 소각했던 곳이 의료 폐기물을 소각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소각장 이전이 꼭 돼야 됩니다. 무긴 논란을 받던 창원시도 급기야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 매뉴얼에 보면은 사후에 처리를 다 하고 난 이후에 그 처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주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떤 건강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라도 우리 시에서는 조금 난감한 입장이라고 판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낙동강청은 방치된 의료 폐기물로 인한 주민 불안과 2차 감염 등 공공성을 위한 시급한 처리였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폐기물 소각장에서 의료 폐기물 소각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화를 내시고 그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통영과 그 김해 그 주민들의 그런 요구 사항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그 저희들 관공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좀 공공성을 위해서 한 선택이라는 거 좀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운영 중인 의료 폐기물 전용 소각 시설은 13곳. 의료 폐기물이 나오는 양에 비해서 소각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정설이나 새로 신규로 하려 하는 주민들이 반대로 쉽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나 국회에서 국민들 상대로 충분한 의견 수렴 후에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이전 요구마저 불거지는 가운데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수정입니다.